요즘은 자전거에도 블랙박스 많이 달고 다니시던데요. 자전거 블랙박스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블랙박스 한쪽밖에 없습니다. 또 CCTV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서 상황 판단이 좀 쉽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있는 자료 갖고 과연 어느 쪽이 잘못됐을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블박차가 좌회전할 겁니다. 천천히. 네. 뭐야? 네, 뭔지도 몰라요. 천천히 좌회전하는데. 그래서 좌회전 들어갈 때가 언제죠? 여기서 지금쯤 들어가고 한 2초 만에 사고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보셨는지 몰라요. 자동차 천천히 꼼꼼한 밤에 천천히 차가 없고 불빛도 없고. 아이고, 애들이 놀랬네요. 자, 이번에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 네. 여기서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비비지 너무 약해 보이죠? 예. 자전거가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천천히 가는데 자전거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자동차 나가면서 서 있었잖아요. 한 천천히 돌면서 마지막에 천천히 해서 한 돌아서 2초 정도. 그동안에 자전거 브레이크 못 잡고 부딪혔는데요. 사고 이후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까 자동차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한 2초 걸리는 동안 자전거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요. 또 여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가 여기 따로 있어요. 속도 20km. 속도 준수. 그리고 자전거는 이쪽으로 내려왔는데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빨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면서 한 2초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2초 동안 움직임 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근데 자전거가 꽝 부딪혔어요. 이거 약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박차가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해 가는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꽝. 자전거도 라이트가요. 라이트가 몇 메타 보이나요? 자전거 라이트. 자전거 이렇게 전조등. 10m 보이나요? 10m 채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전거는 달릴 때내 라이트에 보이는 만큼만 가야 돼요. 전조등이 멀리 비춰지면 좀더 빨리가 되는데 자전거 라이트 밑에 비치는 거 불과 10m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m, 7m 되나요? 그럼 시속 한 1, 20km 정도로 가면 시속 20km면 일체 5.6m죠. 그러면 그 정도, 20km. 그러니까 20km 준수. 자전거 속도 20km를 지키라는 게 많이 있어요. 한강에도 있고, 또, 저 양재천 이런 데도 보면 제한속도 20km 돼 있습니다. 그게 자전거 빨리 가면 특히 밤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헤드라이트 쌩거 붙이면 좀 빨리 가도 되겠죠. 이게 또 뭐냐면 자전거 빨리 오면 안 보였던 자전거. 저 멀리서 내려오던 자전거가 헤드라이트 그거 딱 붙이면요. 멀리서 보면 자전거 전조등은 자동차 쪽에서 멀리서 보면은 반딧불 정도밖에 안 돼요. 뭐가 하나 있다. 오토바이는 밝아요. 자전거는 흐려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누가 가해 차량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었고, 그런데 자전거도 울퉁불퉁하니까 내리막 평평한 아스팔트 길을 빠르게 달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빠르지 않아서 속도를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죠, 당연히. 꼼꼼한 것도, 아주 꼼꼼한 것도 이렇게 돼서 여기 허연 차인데요. 전조등도 있고, 깜빡깜빡 하는 소리도 깜빡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사고, 경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경찰에서는 제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황색 점멸이 켜진
사거리에서 야간에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 사고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 사거리. 아, 제가 지금은 위치를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 위치를 감출 때도 있었어요. 어느 경찰서인지를 좀 가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경찰서를 그냥 밝히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방경찰청도 어느 지방경찰청인지 얘기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어디 사고 났다, 항상 어느 경찰서는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 한문철 TV를 본대요. 특히 경찰에서 경찰이 뭔가를 잘못해서 국민들로부터 경찰의 신뢰를 잃을 만한 그런 게 있으면 체크를 해갖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보고서 올리라고 그런대요. 지난번에 어떤 사건 하나는 거기 모 지방경찰청장이 화를 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갖고서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래 된 거냐 그러면서. 직원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화를 냈대요. 이제 저도, 아, 물론 제가 지적하는 게제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경찰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 대다수의 의견이, 그거 아닌데 싶으면, 그 경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옛날부터 해오던 관행에 의해서, 이건 네가 할 차량이야! 이러던 건 이제 바뀔 때가 됐죠. 창원시 진해구에서 있었던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경찰은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 그리고요. 상대는 야간 주행 중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대요.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그것은 경찰은 빠른 속도 내려오고 입증해봐라 이런데요.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걸 왜 부딪힙니까? 제가 좌측을 보고 진입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충돌 직전에 보조석에 있던 처제가 보았다고 합니다. 아, 상대편은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고요. 자전거 동호회 활동합니다. 그럼 상대편은 저한테 빨리 지나가셨어야죠.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블박차 빨리 지나갈 줄 알았는데 천천히. 아까 한 2초 정도? 아무것도 없어. 안 보여서 그랬다는 거죠. 블박차는. 황색 전멸등과 속도 준수 표지판이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도로에서 과속으로 차도로 다닌 자전거와의 사고 시 누구의 과실이 큰지 문의드립니다. 자전거의 과속이 추정되는 거죠. 경찰은 대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가 우선이다. 서울에서 좌회전하던 블박차가 자전거는 큰 길을 직진 내려왔고 자동차는 좁은 길을 좌회전했기 때문에 직진 우선이다.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시. 블박차가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교차로 내에서. 자, 블박차가 지금쯤 이제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약 2초. 블박차 천천히 나가. 빨리 나갔어야죠. 빨리 빠져나갔어야죠. 차가 안 보였고, 멀리서 자전거 전조등 조금 이렇게 아주 약해 보였을 것 같고, 선글라스를 그 당시도 끼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증거는 없대요. 밤에 선글라스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냥 선글라스는 폼으로만 하고 있을, 그렇게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자전거 전조등 멀리 보이지 않는 그 언덕길을 내려온 자전거, 직진 자전거 가해 차량일까요? 아니면은 천천히 좌회전하던 블박차 가해 차량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구하겠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